서울의료원 가정의학과의 한건희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나이 들수록 피곤한 이유, 중노년 만성피로죠. 만성피로가 왜 발생을 하고, 만성피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의사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성피로를 치료를 한다, 이런 걸좀 오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저희 오신 분들 중에 피로하지 않으신 분 계실까요? 피로하신 분이랑 피로하지 않으신 분 여쭤보면, 피로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다 입에 아유 피곤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입에 달고 살고요. 피곤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저한테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진료를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피로하다고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상시 하고 있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집중력도 떨어지고 시큰둥하니 일을 할 수가 있고 표현적으로는 막 자꾸 하품이 나죠. 아, 피곤하고 졸리고 하니까 계속 하품이 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몸 안에 있는 어떤 피로를 느끼고 뇌에서 내보내는 신호가 밖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피로는 이런 이미지로 갖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말로는 맨날 피곤하다고는 하지만 이 피로에 대해서 정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피로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요. 지치고 탈진되어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심한 활동 후에도 탈진해서 기능을 상실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지치고 탈진과 기능을 상실한다가 핵심입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평상시랑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뭐 설거지하고, 이 청소기를 한번 돌렸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소파에 픽 쓰러지는 거죠. 이런 식을 갖다가 저희가 사전적인 의미의 피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표현은 비정상으로 기운이 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계속 하품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피로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에 그러면은 만성피로가 더 많이 일어나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 가정의학과에서 한 연구였는데 6개월 이상의 피로를 저희가 만성피로라고 하는데 남자 여자를 비교해 보면 남자 여자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대를 비교해 보면 40대 이후부터 약간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만성피로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일단 맞는 것 같지만 또 여기 보이는 연구를 보시면은 성별이랑 나이랑 크게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연구를 종합을 해보면 만성피로는 나이에 따라서는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게 모든 상황에 다 일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도 만성피로는 있을 수 있고요. 중년 이후에는 당연히 만성피로가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피로는 그러면 질병일까요?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피로하시면 무서워하세요. 평상시랑 다르게 피로가 생기면 무섭습니다. 이 피로가 어떤 더 중병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에 피로하시면 처음에 외래에 오셨을 때 너무 피로해서 왔는데 걱정이 돼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일 걱정하시는 게뭐 간, 뭐 암이라던가 안 좋은 뭐 죽을 병에 걸렸다 뭐 이런 것처럼 걱정을 하시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한테서 조금 검사를 해보면 암보다는 실제적으로는 만성적인 피로를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피로가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오시거든요. 아,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다요 라고 하면 중병을 많이 보시는 과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어요. 피곤해서 죽는다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피곤해서 죽을 수는 없지만 죽을 만큼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질병으로서의 피로를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질병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기능이 손상되었고 뚜렷한 증상과 징후가 있을 때 질병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감기나 뭐 암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질병이기는 하지만 그런 거랑은 별개로 넓은 의미의 질병을 봤을 때는 피로도 질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해지죠. 평상시 할수 있던 일을 할수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졸립고 통증도 생기고 목도 아프고 자꾸 붓고 이런 것들 특징적인 증상들 때문에 만성피로부터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가정의학과에서는 적어도 굉장히 질병과 가깝거나 넓은 의미에서의 질병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성피로를 갖다가 저희가 나눌 때는 기간을 갖다가 일단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개월 이내 정도의 피로는 저희가 이제 급성피로, 일과성 피로, 일과성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1개월 정도 피곤하신 분들은 이제 1개월이 지날 때쯤부터는 점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것부터 6개월까지는 저희가 지속성 피로라는 걸로 분류를 합니다. 아주 만성 피로를 열심히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지속성 피로부터도 만성 피로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상 지속이 되게 되면 만성 피로로 하게 되는데요. 6개월 저희가 굳이 기준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6개월을 굳이 잡아놓은 이유는 6개월 이상 피로가 지속되는 분들은 검사를 이것저것 해보면 단지 내 기분상의 어떤 문제점뿐만이 아니라 신체 내에서도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호르몬이 증가하거나 떨어진다든가 몸 안에 있던 어떤 뭐 효소가 떨어진다든가 올라가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피로가 지속이 되게 되면 저희가 만성 피로를 강력히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야겠죠. 피로는 한데 할일다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만성 피로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충분한 휴식으로 호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평상시에 잠을 한 6시간 주무시는 분인데 피로해서 12시간을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기지개를 개운하게 폈다. 이러면 이것도 만성 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12시간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똑같이 피곤하기 시작하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똑같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저희가 만성 피로라고 생각을 하고 내 몸에서 어떤 뭔가 호르몬이라든가 뭐 물질,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병원에 만성 피로로 오시게 되면요. 제가 하는 검사들을 몇 가지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검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걱정이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일 무서운 질병 몇 가지는 저희가 빼야 돼요. 배제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일 많이 배제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우울증. 우울해도 피곤할 수 있어요. 불안해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심지어는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도 피곤해져요. 약 때문에. 약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도 만성 피로가 올 수가 있고요. 당뇨가 조절이 안 돼도 만성 피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암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코로나도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죠. 심장 및 폐질환, 그다음에 뭐 이런 류마티스성 질환. 의외로 이거 많은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잘 주무실 때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고는데 이런 분들 중에 꽤 많은 퍼센테이지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밤에 잠을 잘못 자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계속 피곤해요. 이것도 해결을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를 다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중에 환자분의 그 증상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거를 조금 제거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성 피로에 대한 치료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검사를 했는데 특별히 이상이 있으면 왼쪽으로 가고요.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오른쪽 루트를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6개월 이상 피로가 계속됐고, 예를 들면 근육통이라든가, 뭐 관절통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목이 아픈 거라든가, 만성 피로로 저희가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만성 피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쭉 정의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회색 원이 전체 인구라고 보면요. 1개월 이상 피로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6개월 이상, 더 진행돼서 6개월 이상 한 분이 한 10%, 그이 중에 오신 분들 중에 아마도 한 분에서 반분 정도 되겠죠? 한 분에서 반분 정도는 6개월 이상 피로를 본인도 앓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만성 피로가 있기는 있는데 여기서 증후군까지 가서 내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의사를 찾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증상까지 가시는 분들은 100분 중에 한분 정도는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의사를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만성 피로가 사람을 죽게 하지는 않지만 죽을 만큼 괴롭게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각자 질병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지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저맨 위에 있는 게 만성 피로 증후군이거든요.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안 좋은 건데 이 밑에 있는 뭐 정신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만성 콩팥병 폐암 이런 거를 봤을 때 내가 진짜 괴롭다고 느끼는 수준은 만성피로증후군이 1등이에요. 그래서 만성피로증후군을 계속 앓게 되시면 어떤 중병이 있는 것보다도 내 삶의 질이 떨어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바로바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삶의 질에 관련해서는 특히나 내 삶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네 가지가 해당이 되시면 그때는 만성 피로라고 저희가 강력히 의심을 합니다. 6개월 이상 피곤하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장애가 있고 목이 하고 온날 아프고 목이나 겨드랑이가 아프고 근육통, 관절통, 두통이 있고 야간에 으슬으슬 떨리고 땀이 나는 경우가 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평상시에 하는 운동이랑 똑같이 그냥 뭐한 왔다 갔다 마실 가는 정도 가시는데 너무 피곤하고
항상 위장이 안 좋다고 느끼시고 신트림 나오고 설사하고 변비 생기고 가슴이 자기 멋대로 뛰고 이러는 경우에는 저희가 만성피로증후군 자가체크에서 이중 4가지 이상, 꽤 생각보다는 4가지 이상 다 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성피로증후군이 100명 중에 한 명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4가지 정도 있으시면 이제는 의사를 한번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병원에 올 타이밍 언제냐? 이렇게 간단하게 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다가 0점,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다가 10점이라고 했을 때 4점 정도로 늘 피곤한데 6개월 이상 4점 정도로 피곤을 했는데 일상생활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씩 조금씩 집중하기도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왜 이렇게 맨날 피곤해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은 지가 한 6개월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러시면은 이제 오시는 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만성피로에 저잘 걸리는지 했던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년 쪽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년은 확실히 외국에서 봤을 때는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40에서 60대에서 만성피로증후군에서 잘 걸린다고 되어 있고요. 여성분이도 잘 걸립니다. 이거는 확실한 얘기고요. 물론 이제 비율을 보게 되면요. 뭐 1대 2 정도는 아니고요. 한 1.23 대1 정도 되거든요. 남성이 한 1이라고 보면 여자가 한 2, 30% 더 걸린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평상시에 맨날 피곤하셨어. 그러신 분들은 유전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맨날 너무 피곤하다 피곤하다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잘 걸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만성피로증후군은 대규모로 연구는 되어 있잖아요. 원래 저희가 어떤 연구를 할 때는 곧 죽을 것 같은 것부터 연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이라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구를 사실 많이 해가지고 빨리빨리 줄여나가야 되는 질병이긴 하지만 만성피로증후군도 이제 요즘 들어서 그래서 이제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현대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학이 발달하고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들까지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을 여러모로 연구를 해보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바이러스 감염. 요즘 바이러스 감염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코로나죠. 코비드 바이러스 감염처럼 바이러스 감염이 있거나 아니면 신경계, 면역계, 호르몬계가 불균형이 생기면 저희는 이게 어느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얘가 조금 문제 있을 수 있고 얘가 무조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범위 내에서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만성피로증후군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저희는 불균형을 되게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소 생소한 검사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 신경계를 볼 때는 일단 스트레스 검사를 하는데요. 스트레스 검사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레포팅을 받게 되거든요. 이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강하신 편이고 급성 스트레스에 가까우신 분입니다. 그 건강하신 분이라는 거는 저희 요거를 보고 알 수가 있고요. 급성 스트레스는 이게 자율신경계거든요. 여기서 이제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인데 이게 너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이분이 지금 어떤 스트레스 상태에 있겠다, 신경계가 어떻게 불균형이 있겠다를 대략적으로 볼수 있는 검사가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면 어디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모르셔가지고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의외로 여기저기 많이 검사를 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요것부터는 약간 고가 검사에 들어가는데요. 면역계를 보는 게 어렵습니다. 면역력 검사를 많이들 원하시면서 오세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면역력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면역력을 보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아주 뚜렷하게 이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면역에 관계하는 세포가 몇 가지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머릿속에 단순하게 떠오르는 것만 한 10개가 넘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할 수가 없고 그 하나하나에 대한 건강 지표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정상 범위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1,000만 건을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중간 정도 값이어다가 저희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검사를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면역을 평가하는 방법은 되게 어렵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외래에서 간단하게 볼수 있는 검사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모발 미네랄 검사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 몸에서 가장 오랫동안 붙어 있는 기관이고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몸 안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나 혹은 몸에 안 좋은 중금속들이 오랫동안 축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적된 것다가 얼마나 축적이 됐는지 저희가 비율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걸로 일단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핫한 검사라고 말씀드리면 소변 유기산 검사와 그다음 장내 미생물입니다. 여기 유산균 안 드신 분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조금씩은 드시라는 권고도 많이 받으시고 그럴 거예요. 장에 있는 신경의 양이 신경을 다 잘라가지고 조직을 무게를 재보면 뇌에 있는 신경의 양과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애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게다가 세균이 여기 살고 있는데 장의 대부분은 세균이거든요. 세균이 여러 가지 종류가 되어 있는데 얘들이 서로 매일매일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네 가지 군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이네 가지 군의 경쟁이 깨지는 순간부터 장애 문제가 오고 장애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신경의 문제가 생기고 신경의 문제가 생기면 뇌에도 문제가 생긴다. 이런 개념으로 요즘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검사들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호르몬도 불균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으로 인해서 부신기능 혈액 검사, 남성 여성 호르몬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70대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뭐 남성 호르몬 검사 큰 의미가 없기도 하고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폐경이 넘어가고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큰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피로가 지속되는 분들은 얘네들이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부신기능은 만성 피로의 큰 축이거든요. 이 부신기능 혈액 검사는 거의 만성 피로를 오시게 되면 중요한 질병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부신기능 검사는 저는 거의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냐가 이제 사실은 중요하죠. 이제 오늘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혈압약이나 당뇨약처럼 약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약은 현재 없습니다. 만성피로의 원인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원인에 맞춰가지고 약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라서 어떤 분한테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만성피로를 타파하기 위해서 뭘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성피로에 제가 기본적으로 쓰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래도 드시는 게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은데 그 이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이렇게 투여해야 되는 약제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들이랑 항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로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거는 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중년 이후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조금 여유가 생기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로가 나타나면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다. 회사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죠. 피로가 나타날 시간을 미리 정해서 휴식을 취한다. 옛날에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스페인 같은 데나 이런 곳에서는 낮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스타라고 하는데 시에스타 같은 경우가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내가 피로를 풀수 있는 걸 정해진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적극적으로 피로를 풀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로가 나타날 시간을 정해서 미리 휴식을 취하거나 힘든 일은 다 분산시키고 체력 소모가 심한 일과 심하지 않은 일을 섞어요. 미룰 일은 미루고 맡길 일은 맡긴다. 이게 사실은 맞는데 이거를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국 사람 중에는 없지 않나. 그래서 병원을 오시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운동은 피로하셔도 하셔야 됩니다. 운동 요즘 되게 열심히들 잘 하시는데요. 만성 피로가 있다 하더라도 치료를 받으면서라도 운동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극심한 피로가 있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3주 정도 운동 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몸이 근질근질하고 되게 힘듭니다. 운동하시던 분한테 운동 못하게 하는 것만큼 또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의를 하시고 적정한 정도의 수준의 운동은 피곤해도 유지를 하는 게 여러모로 몸 안에 체내의 어떤 그 대사를 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는 게 맞고요. 충분한 수면하셔야 되고 금연도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만성 피로 치료는 탑을 쌓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피로한 상황에서 그거를 좀 이겨낼 수 있는 계단을 하나 쌓고 그 위에다가 또 영양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치료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질병 같은 걸좀 제거를 해가지고 또 탑을 하나 쌓는데 감기나 독감에 걸리게 되면 이 탑을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상 독감 백신 잘 맞으시고 뭐 감기 같은 거 최대한 조심하시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유제품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많습니다. 우유를 갖다가 너무 적극적으로 드시지 않아도 된다는 게전 생각이긴 합니다만 적당한 정도의 식사를 하시라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물 치료가 승인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물된 게 치료가 없고요. 원인이 불균형이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불균형을 원상태로 돌리기 위한 치료를 주 목적으로 잡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돌리는 치료들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을 해서 드리는데, 만약에 너무 바쁘시고, 저뭐 의사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게 되시면, 전이세 가지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양제, 종합 비타민에 웬만하면 들어는 있습니다만, 요게 없는 경우도 있고, 요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B는 요즘은 이상하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다 들어있는 걸 드시라고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는 요거나 요거 정도 되겠죠. 아연이나 益생菌 정도 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의사를 찾게 되면은 이제 요 정도에서 더 많이 치료를 하게 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정의학과 진짜 모르세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올해로 가정의학과 생긴 지가 한 25년,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정의학이 하는 일은 사실은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걸 다루는 겁니다. 정확히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 가족 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질환을
정확히는 1차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은 폐암인데 기침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피로나 비만이나 아니면 뭐 피부나 이런 문제들까지 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니까요. 저희 과에 오실 때는 굉장히 문턱이 낮은 과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넘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늘 주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활성화된 비타민 B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늘 주사는 사실은 마늘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주사를 맞으니까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 이래서 이제 마늘 주사인데요. 그거를 맞으시게 되면 비타민 B1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불균형 중에서 핵심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건 신경계입니다. 평상시에 좀 이렇게 조금 기운이 처지거나 쑤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약간 좀 활력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늘 주사가 되고요. B군이기 때문에 몸에서 굉장히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드릴 때는 약간 일시적인 효과를 좀더 크게 보고 드릴 때좀 드리고요. 만성 피로 때도 쓰기는 하지만 급성 피로 때도 많이 쓰는 주사가 마늘 주사가 되겠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은 굉장히 빨리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주사로 맞아도 빨리 빠져나가거든요. 이 먹는 비타민은 그래서 매일매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로 맞으시는 것들 중에 근육에 맞으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타민 D 같은 경우인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근육에 맞으시면 근육 내에서 이제 온몸으로 슬슬 퍼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갈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타민 C를 주사로 맞으시는 경우에는 그 비타민 C를 한 앰플을 맞으시면은 비타민 한 10개에서 15개를 한 번에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주사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종합 비타민을 매일 드시는 이유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그런 효과를 조금씩은 누리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젊으신 분들, 40대나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밤을 새셨는데 다음날 피곤하거나 그러시면 푹 주무시고 뇌로 가야 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탄수화물 중에서도 포도당이나 뭐 구론산이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드시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런 급성 피로가 아니라 이제 만성 피로인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때는 아무리 포도당을 많이 드려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런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영업 기밀이 농담입니다. 농담이고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전체 신경계에서 자율신경계에 포함이 됩니다. 자율신경은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신경들입니다. 예를 들면 중추신경은 이 빵이 맛있겠다 싶으면 손을 뻗어라, 빵을 집어라, 입으로 갖고 와라, 그거를 먹어라, 이렇게 되는 신경을 이제 하는 것다 중추신경이 역할을 해주는데, 자율신경은 그게 아니라 지금 더우니까 땀이 나자. 이제 그럼 내가 땀을 내야지 하고 땀을 낼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율신경계는 내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라든가 내가 굳이 조절을 하지 않아도 항상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면 심장이 계속되어야 되겠죠? 그 자율신경계는 그렇게 균형을 갖다가 몸 안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깨지는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깨지거든요. 내가 지금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열받으면은 땀도 막 나고 막 혈압도 올라가고 원래는 그건 정상적으로 쭉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너무 기운이 없고 체력이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맥박도 좀 느려지고 잠도 자꾸 오고 뭐침 같은 경우도 좀더더 나오고 이렇게 소화도 좀더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인데 이런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되려면 3P 피하라는 거죠. 그런 환경을 피해야 됩니다. 나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나를 막 흥분시키고 혹은 너무 다운시키는 그런 상황을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사실 중요한 치료입니다. 근데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휴식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 상황을 견디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자율신경을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잠깐의 휴식이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되게 뻔한 얘기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조금 더 도움을 의사가 드리고자 하면 이런 거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처방을 하시거나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 의외로 자기 스스로 내 상태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피곤해서 오긴 왔는데 피곤의 원인도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내가 진짜로 막 지금 짜증이 난 상태인지 아니면 너무 기운이 빠진 상태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 검사가 좀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눈이 피곤한데 아. 그거에다가 뭐냐 눈이 피곤하고 그거는 간이 안 좋아요. 피곤하실 때 눈이 피로하신 분들이 있고요. 목이 빨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내 몸이 이제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하품이 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늘 피로하신 거는 사실은 만성 피로가 맞습니다. 눈이 피로하다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눈만 특징적으로 이거 안과에 가셔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눈만 특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조금 해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코로나를 겪고 나서 그 약 7개월 경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기를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도움이나 처방과 코로나는 일반적인 바이러스랑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호흡기 바이러스기는 하지만 온몸으로 다 퍼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독감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만성피로가 지속되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아까 쭉 설명드린 찐 만성피로. 코로나가 유발시켰지만, 코로나가 촉발시켰지만 그게 6개월 동안 지속이 돼가지고 만성피로로 넘어간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피곤하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성피로 말고 두 번째를 갖다가 저희가 롱 코비드, 긴 코로나 혹은 이제 코로나 후 증후군이라고 해서 포스트 코비드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약간 접근이 다른 이유는요. 포스트 코비드 신드롬이나 롱 코비드 같은 경우에는 최장 12개월에서 24개월이 지나면 대체적으로는 호전이 됩니다. 코로나가 7개월 전에 앓으셨는데 아직까지도 피곤한 거는 코로나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힘드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한테는 치료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코로나가 이제 더 오래 가거나 힘들어졌으면은 이런 거 포스트 코비드 신드롬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약들이 나왔겠지만 사실은 약이 개발되다가 대부분 다 중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의 심각도가 조금 많이 낮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죽는 사람들도 훨씬 덜 나오고 그 독감이랑 비슷한 위상으로 그 좀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지금 개발이 안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의사들이 쓰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면역 주사를 좀 놔드리고요. 12개월 정도까지는 좀 보는 경우가 좀 있기는 있고요. 만약에 만성 피로라는 게 강력히 의심된다. 코로나 후 증후군인데 코로나 후 증후군 같지가 않고 두통이 심하거나 목이 자꾸 부었다가 좀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런 거가 있으면은 만성 피로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죠. 그런 경우는 검사도 같이 해보시고요. 감사합니다.